마음이 엄청 복잡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응? 앉은 자리가 편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나와. 네. 근데 되게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짠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니 고집에 니가 뭔가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주팔자는 갖고 있는 게 높이 태어났는데, 그걸 따라서 가지를 못하니까. 네. 응. 그래서 항상 여길 가도 눈물이 나고 저길 가도 눈물이 나. 서럽기만 하다 그래. 네. 응. 앉은 자리가 편하려면 내가 마음부터 잡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올해는 이민년에는 무언가 내가 출발을 한다고 한들, 새로운 출발. 네.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한들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응. 갈수 있는 건데, 엄마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기도 되게 많이 망설였다는 소리가 나와. 네. 응? 주저하지 말고 이번에 삼재가 들어왔다고 한들, 지금 음력으로 치면 삼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들어온다고 한들 괜찮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갈수 있는 해다. 내 사주 자체가 팍팍해. 네. 응? 내 사주에 집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남은 걸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해돼? 네. 내가 사는 환경에, 네. 내가 사는 환경에 땅은 있어, 물도 있어. 근데 이거 허허 벌판에 내가 살순 없잖아. 네. 근데 지금 그런 격이다 그래. 네, 맞아요. 응, 그러면 그걸 누가 해줘? 내가 해줘? 누가 해줘야 아무도 돼요? 못 해줘. 응. 본인이 해야지. 근데 내가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꿈이 크고 어딘가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게 많은 건 알아. 네. 남들보다 높이 되고 귀이 돼야 되는 사람인 거야. 네. 근데 내가 남자였으면 하는 생각? 남자, 차라리 남자였으면 뭔가라도 해냈을 건데, 지금 여자라서 그러고 있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제 일을 하고 싶은데 응.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없냐고. 내가 가진 재주가 뭐냐고. 그게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만 다할줄 알아서?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아니, 내 말은 네. 준비를 내가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죠. 그죠. 나이가 있죠. 이제 와서 남 밑에 가서 일을 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기에도 나이가 많은 건 알죠. 네. 그럼 어떡해? 강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의.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잖아. 응. 이런 시대에 그러면 온라인으로밖에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아직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는요,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아나요? 네. 그러면 그냥 이 손바닥만한 위에서 몇명 데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자리는 많아. 그건 하기 싫잖아. 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있던 것도 다 줄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다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오프라인이 거의 뭐 없어지는 상황? 네. 근데 그걸 내가 우겨서 해보겠다? 죽겠다는 소린 거지, 결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시간제로 뭔가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일로는 솔직히 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갑갑하다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소리는 그건 거야.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내가 목소리를 치면 내 성향에 맞출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라도 그런 자리가 나와서 뭐가 돼서 열려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해줄 순 없잖아, 기분 좋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는 엄마가 그 전에는 안 하고 뭐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위치까지 자리는 올라갔다 내려온 거라고 지금 나는 보이거든요. 계속 제자리였어요. 지금 있는 데에서 계속 그대로만? 네. 너가 자리도 지금 1, 2, 3, 4, 4년 전에, 6년 전에 자리를 놓쳤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는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엄마 사이 엄마 팔자대로만 보자라고 하면 귀 이거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사주팔자 지니고 있잖아. 네.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때를 놓치고 시를 놓쳐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잖아. 내 팔자 속은 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다들 그렇게 100%다 내 팔자대로 살진 못하지만 그게 조금 힘들었다 이건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원래 그 기회는 있었는데 엄마가 그 자리를 놓치고 왔다. 4년만 해도 너가 말하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내가 높이
사람 데리고 할 수 있는. 근데 그때는 내가 실연의 아픔도 있었고 이것저것 하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냥 그래 이만큼 영업감비인데 내 때를 놓쳤단 소리야. 네. 응. 그래도 너 하나 건졌잖아 지금. 이렇게 추스려서. 그러면은 그거 대신 이걸로가 된 거야 지금. 네. 응?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럴 만한 엄마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이겨낸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거든. 맞아. 응. 그런 힘이 부족하다. 네. 뭔가를 이겨내고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응? 네. 그래서 나 혼자 꿈꾸고 하루면 여러 개를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해.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꿈은 버리지는 못하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간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어쩔 수 없다는 소리야. 저 언제 이렇게 인생이 한번 크게 팡 터질까요? 크게 팡? 어떻게 팡?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네. 사업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사업이랑 약간, 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강사로만 또 하고 싶다며. 응? 강사로서 내가 이렇게 돼서 어? 네.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다며. 그럼, 그걸 지금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주가 돼서 내 저 무대를 만들어서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 난 힘들다고 봐요. 그럴 감이 안 돼요 제가? 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을 열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네. 나가질 못하잖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가지 못하는데 누가 와서 내가 문 내가 아 집 다 만들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들어와? 들어와서 나 좀 이렇게 높이 올려줘? 그러고 나서 나 나갈게 60대예요 60. 나이가. 무슨 말인가 이해돼?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 세상을 제대로 봐. 나 힘든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 안 힘든 사람 없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내냐? 이게 문제인 거지. 네. 응?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올해부터는 뭔가를 내가 꿈꾸고 있던 거, 희망하고 있던 거 그걸 한 발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네. 응. 해가 된다. 나한테 그 밑에 받침이 될 수 있는 해? 네. 근데 엄마 자체가 그래. 내가 지금 타고난 팔찌도 그렇지만 내가 뭐 자연에서 주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산도 있고 있어. 내가 살 집이랑 나무는 너가 만들어야 되는 팔찌인 거야. 누구한테 기대서 뭘 해야겠다? 아니 20대까지는 엄마가 그럴 수 있었어. 남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가 나.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엄마가 못 나갔던 게 아니라 어? 죽서서 개주는 꼴이었다는 소리가 나. 응? 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 위해서만 그렇게 살았으니 근데 풀어 매겨야 되는 팔자라 어쩔 수는 없어요. 응. 어쩔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네. 노력해야지 뭐. 응? 노력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남들은 씩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네.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근데 구상하고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계획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은 딱히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네. 올해 한 7, 8월 정도 갔을 때 꿈을 꾸기는 4월 정도면 완성이 되겠다는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응. 에이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할 거고 저것도 안 할 거고 여기까지 뭐 데려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돼? 네. 야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내가 어디 갈 건지 목적지를 처음에 정해놓고 그러고 눌러야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목적이 하나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네. 그럼 전보를 와갖고 지금 상담해달라고 그러면 속이 터져 안 터져? 그러게요. 지금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앉은 자리도 편하지 않다 소리가. 거기에서 내가 밥을 못 먹고 살아서 편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 네. 다 먹고 살 수 있잖아.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네. 자꾸 욕심만 부리고 욕심만 부리고 부리고 하다가 뱉어져.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먹기만 해봐 어떻게 돼. 똥은 싸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네. 소화라는 것도 시켜야 된다고. 네.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잖아. 너 병원에 무슨 환자냐? 갇혀있게? 그래 안 그래? 네. 아 지금 내 내가 아니라 지금 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내 내비게이션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너 어디로 가라 그럼 네가 그냥 그대로 가는구만? 아니죠. 내가 판단을 너도 이쪽으로 방향 지시부 키고 저쪽도 키고 우회전 좌회전 네가 넣고 가잖아 막. 하다가 안 되면 후진도 해야겠다 하고. 네.
야, 우리나라 운전 법상도, 어? 후진하지 말라는 그 후진하면 안 돼. 조항이 없어. 네. 이해돼? 네. 근데 인생을 네가 후진을 해가지고 다시 가, 잠깐은 할 수가 있어. 네. 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거 아닌 이상 네가 다시 그러면 20대로 돌아갈 수 있어? 없죠. 마음은 아직 마음만 청춘인 거야, 내 말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지금 너 나이가 지금 너가 지금 소녀 같고 이러거든, 아직도? 현실에서 아직 좀 동떨어져 있어. 이해돼?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 또! 아니,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말을 해주는 거잖아. 네. 누가 너한테 이런 소리 하는 꼴 너 듣지도 못하잖아. 사실상 너 자존심도 엄청 세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꼴도 못 보잖아. 네. 응? 못 보는데 지금 앉아서 할 때는 네가 답답하니까 와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기는 하는 건데. 응? 네. 무슨 말인가 알겠어? 네. 그래서 너는 항상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을 볼 때, 너한테 꿈과 희망이 있어서, 아, 쟤는 그런 게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가야겠다는 소리가 하나?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얘한테 가잖아? 우울해. 너한테 가면 우울하다고. 우울하고 눈물 나고, 너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지금 내가 봤을 땐 답답하고 갑갑한 거야, 지금. 속이 터지지? 안 그래? 만약에 네가 지금 내 딸이었으면, 어? 내가 머리 끄덕이라 잡아서 밖에다 끄집어 내다 놨을걸? 그 정도로 너 되게 되게 답답해 지금. 응? 이걸 할까 저걸? 아니, 네 마음도 못 잡으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다 네가 잡겠다고? 돼? 그러게,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네 밥그릇 안에 들어있는 이 밥이 문제인 거야 지금. 이해됐어? 네가 건강적으로도 전체가 전부 다 좋지도 않아. 아, 얘가 배려도 잘하고 사람들을 이해를 잘하고. 아나 똥이다. 네가 뭘 이해를 해. 네가 너도 이해 못하는데 지금. 그러게. 배려를 남한테 배려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상대방이 배려를 안 받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마음이 아파. 누구 탓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잘해주랬냐? 나한테 배려해주랬냐? 내가 네가 해주는 걸 배려로 받아야 그것도 배려인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네가 해주면 아, 짜증나. 지금 뭔데 나한테 저지랄이야. 이해돼? 네. 아니 네가 해주는 게 내가 배려가 아니고 내가 힘들 때잖아. 네. 근데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고 네가 마음의 병이 생긴 시초부터 가다 하면은 네가 틀을 짜놓고 그 안에서 얘네들이 다 안 움직여주니까 너한테 했을 때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것도 마음이 아파. 왜? 난 열심히 했거든. 난 최선을 다 했거든. 근데 씨발 야 그럼 저쪽 네가 최선 다 했으니까 난 그냥 받아줘야 돼? 야 나도 성격 있고 어 나도 내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내가 네 스타일을, 네 스타일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다 받아줘야 돼? 그러길 원하나 봐요. 어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내가 봤을 때 네가 이상한 애라고. 해주고 욕먹어요. 어. 그러니까 돈 쓰고 욕먹는 거 그거 안 해야겠지. 마음 주고 욕먹고 왜? 나 혼자 울고 뒤돌아서서? 그렇다고서 네 평이 좋게 야 쟤 하고 쟤 조금 질척거리는 애야 이렇게 되지. 이해가 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부터 하지 말라고. 올해는 네가 뭔가를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이 주위에서 어? 많이 붙어서 이렇게 되면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너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자리는 보여. 네. 어? 네. 근데 돈다고 한들 너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럼 이런 거 갔다가 아, 48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 길이 열린다. 소리를 해줬어. 가는 건 누가 가? 네가 가야지. 내가 대신 가주리?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 네. 어? 아 내가?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지. 네. 하고 나서 후회해 그럼. 네. 왜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하고 있다가 왜 그렇게 후회를 하냐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야지 밑으로는 다 별로야. 몸이 별로고. 응.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네가 말 그대로 스타 강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려면 그만한 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지금. 응?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결론은 너는 신데렐라 같아. 이해가? 신데렐라가 결국엔 어떻게 해? 지가 노력하고 하다가 나중에 뛰쳐나가서 결국에
네 말대로 잘 먹고 잘 살잖아. 네. 멋진 사람 만나서. 네. 그전에 지지를 고생하고. 네. 응, 너가 그렇다고. 말년은 좋아요? 말년 가서는 괜찮아. 참... 너 말년은 너 혼자 있지도 않아. 그래요? 어. 혼자 있지도 않고 말년 가서는 그러니까 좀 남들보다 좀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봐봐. 아, 대가리가 너무 똑똑해도 문제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돼? 미안해, 내가 지금. 어, 시골 사람이라서 사투리를 좀 써서 그래. 머리가 너무 좋아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저 머리 안 좋은데요? 어? 머리 나 별로 안 좋은데. 너한테 와서 어? 네가 강의를 할 때 듣는 애들은 뭐예요? 왜 듣는 거예요? 안 그래? 머리가 좋아. 좋은데 지금은 멍하고 있어.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머리가 나빠지진 않아. 좋았던 머리가 계속 돌다 보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진 않는다고. 응. 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네. 응? 마음의 병이라고 해서 난 혼자고 외롭고 외로움이 제일 커. 네. 어? 네. 그걸 채우려면 너부터 좀 네가 남들이 널 못 고쳐줘. 네가 고쳐야지. 네. 무슨 말인가 알겠지?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갈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60까지 가려면 아직도 10년을, 10년이 넘게 살아야 되잖아. 60 가면 부자로 잘 살 수 있어요? 어? 60 가면 부자로 잘 살 수 있어요? 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네가 고쳐서 나갔을 때 가능하다고. 그럼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가면서 내가 좀 하겠어요. 말 그대로 커피숍을 한다고 한들 비유를 하자면 커피숍을 한다고 한들 개인 아 내가 어느 정도 가진 만큼 가져서 그냥 손님 있던 말든지 간에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 이해돼? 네. 그거는 내가 갇혔을 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응? 응. 근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어가면서 내가 그런 데서 어? 남들 보기에 눈에 좋으라고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지금 상태로는 네가 지금 2번인 거야. 남들 보기에는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근데 난 1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너가 좀 당당해지고 돼졌어?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네. 화가 난 거 답답하대. 안쓰러워서 하는 소린 거야. 화를 내는 것도. 저 좋은 사람은 언제 나타날까요? 여덟쯤 가야 돼. 여덟이 뭐예요? 48? 어, 그래도 곧 오네. 그 사람하고는 평생 함께 해로 해요? 아니. 아이. 그래도 나한테 어느 정도 발판은 돼줘서. 괜찮은. 밑그림은 돼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나한테 정말로 같이 가야겠다 싶은 사람은 네. 그것도 이제 50 넘어서. 50 넘어서는 그 사람하고는 네. 평생 함께로 응. 해요? 응. 그 두 번째 사람인 거지. 응. 첫 번째 사람은 아닌 거야. 그래도 응. 짧진 않아요. 그래도 네, 응. 감사합니다. 짧진 않으니까 하셔도 된다는 소리. 제 건강은 어때요?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까지만 살아있고 요 밑에는 응. 아니라고. 괜찮아요? 명은 이 걱정하지 마. 일찍 안 죽어. 일찍 안 죽어요? 응.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저 80. 80까지? 네. 80까지 그럼 짱짱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병원 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 아니, 짱짱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네. 짱짱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응. 병원 가서 살겠다고 80까지도. 병이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조금 내 몸 관리 먼저. 응? 필요한 거야. 네. 80까지 병원 가서 살면 안 가는 사람은 없겠지. 지금 시대에. 네. 그러긴 하지만 내가 거동을 해서 내 발로 들어가는 거랑 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게 되는 거랑 다른 거잖아. 네, 네, 네. 근데 이 상태로 봐 지금 상태 이 몸 상태로 관리 없이 갈 때 그걸 봤을 때는 내 발로 걸어 들어가지는 그리고 혈관 질환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그닥 잘 돼서 뭐가 되지도 않지만 네.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네.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밑에 쪽으로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겠어. 네. 그것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올해 또 좀 힘을 내고 감사합니다. 힘을 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안 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